15도, 0도, 샤워. 이거는 뭘까요? 따따따따따따 고고기 와. 마니TV입니다. 안녕하세요. 텃밭이 너무 넓어. 너무 넓어서 힘들어요. 맨손으로 질라니까. 뭐를. 에이. 우와. 여러분, 장갑 속에서 얘가 나왔어, 얘가. 우와, 이게 장갑 끼다가 안에서 뭐가 만져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세상에. 이렇게 커. 머리 빨간 거 봐, 얘. 야, 여기 장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지? 딴 데로 좀 갈래? 저쪽, 집 밖으로 좀 갈래, 집 밖으로? 자, 시골살이의 재미, 지냅니다, 지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하려고, 응? 일하다가 잠깐 쉬려고 이렇게 벗어놓은 장갑 안으로 지네가 그렇게 큰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좋게 한 20cm는 됐을 거예요. 아이고, 놀란 것은 부여 안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켈슨 무선 세차건입니다. 이런 박스에 담겨 왔고요. 물 받는 이런 통도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데? 같이 한번 까봅시다. 켈슨은 뭐 그동안 제가 전지가위 송풍기 이렇게 받아보면 꼭 요런 연애편지 같은 게 있어요. 아, 이거 참 받을 때마다 마음 설레, 이렇게. 응? 글씨도 참 이뻐.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켈슨 브랜드를 믿고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쭉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를 받는 기분 좋아요. 자, 구성품을 봅시다. 아, 이게 물통, 그 다음에 물호수,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지금 제가 충전을 해놓으라 꽂아놨었어요. 세차하는 요거 세차 벌레. 그리고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뭐 하나하나 보면 좀 이해가 되겠지요. 요런 거는 방향별로 이렇게 물 조절이 되는 그런 것 같고, 길이만 다르지 똑같은 기능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길이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연결봉 같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세제 담는 거겠죠. 세제를 담아서 쏘는 그런 용도로 보입니다. 요거는 물 걸음망일 거고, 요거는 뭐 이렇게 각도가 안 맞는 곳에 분사를 하는 그런 용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돌리고. 이 반대쪽은 얘가 아마 이게 탁 물조리에 꽂는 걸 거예요. 뭐척 보면 척입니다. 척 보면 애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물통에 꽂고, 얘는 여기로 연결을 하겠죠? 너무 간단한데? 배터리 꽂고. 여기 위에 전원이 있습니다. 아, 전원이. 자, 1단. 2단. 3단. 요렇습니다. 아, 요거 마음에 드네. 자, 일단은 물통에 물을 받고, 자, 간단하죠? 이렇게 고정. 자,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40도, 25도, 15도, 0도, 샤워,
이거는 뭘까요? 따따따따따따 고고겠지. 따따따따따가 뭐야? 어떻게 설명해야 되노? 봅시다, 뭐 어떻게 나가나. 자, 속도대로 봅시다. 용 끊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느낌. 45. 오. 자, 느낌 좋아요. 25도. 15도. 이건 뭐, 확실히 이 폭의 차이가 느껴지네. 0도. 야. 얘는 샤워? 45도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그런 느낌입니다. 가장 길게 쏠수 있는 방법은 연결고리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긴 거를 놓고, 이렇게 놓으면 상당히 멀리 가겠죠. 이것도 3단으로 해놓으면. 자. 시원하게 갑니다.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 다 죽었어. 자, 그리고 세차를 할 때는 이렇게 펑펑 같은 거 세제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넣고 쏘면 여기에서 세제가 같이 말려 올라가서 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거품 낼 때는 요거를 같이 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아, 그 정도 농사는 패브리즈 갖고도 치겠다 이래. 자, 이걸로 언제 약쳐, 이걸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내 진짜 이거 주고 싶어. 자, 이걸 약쳐봐요. 언제 쳐, 이거. 그러면은 그 다음 또한발더 발전한 방법으로 이걸로 치자. 팔 빠져요, 팔 빠져. 승질 급한 사람 죽어, 죽어. 이게 몇 리터예요? 이게 20리터 기준으로 잡고 여기다가 약을 다 타는 거야, 그냥. 약을 타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과실수에다가 약을 치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걸로 약을 치는 거네. 이렇게 약 치면 정말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하부 세차 어떻게 했어요? 일자 가지고서 밑에서 막 이렇게 쌌어요. 이렇게 쏘신 분들 많죠? 이제는 그냥 여기만 딱 꺾어 놓고. 자, 오늘 리뷰 제품은 켈슨. 안에 물을 빼야 되는구나. 켈슨 무선 세차건인데요. 또 말입니다만, 원래 만든 목적대로 쓰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차할 때만 쓰기보다는 조경수 약칠 때 최고입니다. 시골생활 하시면서 마당에 대추나무, 뭐 사과나무, 감나무 이런 거 있을 때 약을 치려면 등짐 져서 치기도 그렇고 뽁뽁이로 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차에 다는 PTO를 달아가지고서 치는 것도 뭐 전문 농사꾼이 아니면 한계가 있는데요. 요거 하나 있으면 마당 조경수에 약 치는 거다 해결됩니다.